안녕하십니까. 학교공간혁신 담당 교육혁신과 김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4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19년 사업 최종 공유회와 2020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이신 이용균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겸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계약 연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계약 준비로 고생 많으신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부득이 작년 사업 성과 공유회와 금년도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쉬움이 큽니다. 작년도 8개 학교가 공간혁신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초 사업인 관계로 학교 교직원, 총괄 기획과, 촉진자, 설계자, 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을 보니 모두 뿌듯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개 학교 가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보람도 컸고 금년도 사업도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도 늘고 사업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수업 공간을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학교 운동장도 직사각형, 건물도 직사각형, 복도나 교실, 칠판, 책상도 모두 직사각형인 학교에서 12년간을 보낸다면 학생들이 창의력, 사고력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우리 소중한 학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학생이 수요자로 참여하여 원하는 공간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학교별 최종 공유 내용과 강연, 설명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 모두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이후에도 접속하셔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영역 단위 8개 대상 학교의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최종 보고서, 그리고 2020년 학교 공간 혁신 기본 계획의 파일이 우리 교육청 교육혁신과 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학교공간혁신 기본계획 및 학교 공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그 중에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 등의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각종 학교시설 공사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 6개 부서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7개 총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들을 통합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쉼과 놀이 중심의 학교 공간 변화에서 배움 중심의 학습 공간 재구조화 를 시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습과 놀이, 그리고 휴식 등이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는 더 큰 교육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영역 단위와 학교 단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영역 단위는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그리고 도서관, 시청각실 등의 지원 공간, 복도나 계단, 현관 로비 등과 같은 공용 공간, 그리고 옥외 공간이 해당됩니다. 즉, 말 그대로 특정 영역의 변화를 시도하는 공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학교 단위는 30년 이상 된동 단위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동 단위 전체를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0개 내외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역 단위는 국교 내외, 학교 단위는 1개 교인데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수, 공사비 등은 조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역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 단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내에 6개 부서, 7개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공간 재구조와 공간 수업 프로젝트, 미래형 혁신학교, 메이커 교실, 학점 제형 공간 재구조와 영혼 오리터, 예술 교육 공간 혁신 사업이 해당됩니다. 학교별로 통합 대상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신청 가능한 사업들을 단일 또는 두세 개 정도 영역을 통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 지정 대상 학교는 총 7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9년 기 선정되었던 8개 학교에 대해서도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공사비가 1억 원 내에서 전년도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그총 9개 내외의 학교에는 공사비 이외에 운영비를 각각 학교에 교부를 합니다. 학교별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것 같고요. 학교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매칭시켜 드릴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문가분과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나머지 예산 약 1,80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필요한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 도구를 구입한다거나 또 재료비, 인쇄비, 기타 협의회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사비 역시 대상 학교 선정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사업비가 조정이 될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에 대해서는 최종 학교가 선정이 되고 나면 담당자분들과 만나서 함께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단위 공모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7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날짜와 시간 꼭 확인을 하시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계획서입니다. 신청서는 계획서 표지 뒷장에다가 삽입을 하시고요. 본문 분량은 10쪽 내외로 작성을 해서 좌철하신 후에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보고용 5부, 심사용 5부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심사용에는 텍스트나 사진, 그림 등의 학교나 인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시에는 특정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학교 공간 혁신 TF를 구성을 해서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그런 의지와 또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공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별로 아마 환경 개선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면 제거나 바닥 교체, 화장실 공사, 내진 보강 공사 등 이런 환경 개선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시교육청에 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과 시기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역 단위의 대상 학교 선정 심사는 4월 20일, 4월 23일 목요일 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대면 심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 심사로 진행할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안내드리는 지정 시간에 대기하셨다가 반드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점수에 합산 고득점 순으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점 시에는 앞서 보셨던 우선 지원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에는 영어 놀이터, 고등학교에는 예술공간 혁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계획서에 반영한 학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학교별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설계 도면 작성, 12월에는 이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3월에 최종 완공을 해서 최종 공유회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즉, 올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니까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나 시설 공사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단위 공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는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대상 학교 1개 교우를 올해 선정만 하게 됩니다. 영역 단위와 별도로 공모를 추진하게 되고요. 공모 시기는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5월에서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된 동 단위 건물을 보유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60억 원 정도인데요. 가늠해 보시려고 하면 본관동 하나가 4층 건물이라고 했을 때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전면 개축을 통해서 3층 건물로 올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제 보유 동수도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그 예상 규모를 넘을 경우, 기본 예상 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에다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단위의 사업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미래 학교의 모델 학교 개념으로 접근해서 추진이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마 불편함과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됩니다만 학생 배움 중심의 그런 미래형 학교 공간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학교 단위의 추진 절차는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교육혁신과정 기획, 공간혁신과정의 설계, 미래학교 실험 과정으로서 시공,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학교공간혁신 기본계획과 대상학교 공모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연락처는 아래에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시고 학교가 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